투더, 현 투더, 국 김 투더, 밥 투더, 맛집. 야, 선생, 밥 먹었어? 밥? 무슨 밥? 김밥? 어느 곳을 먹을까? 제주를 쏙! 평범함은 가라! 숙제로부터 맛과 모양까지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김밥 총출동! 제주 2세 김밥 로드 지금 떠나보아요! 서귀포시 표선면, 이곳에 첫 번째 2세 김밥이 있다고 하네요. 좌 선생과 함께하는 제주의 김밥 투어! 여기는 메밀 전문점입니다! 메밀 전문점에서 김밥을? 아니, 진짜요? 메밀 전문점에 김밥이요? 이건 분명 김밥 모양이긴 한데, 그렇다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메밀? 여러분 봐보세요. 김밥이 밥이 없네요. 밥이 없어. 제가 식초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찍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향긋해요, 식초가. 먹어볼게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싹 퍼져요. 꼬들꼬들한 면도 좀 있네. 메밀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면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100%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직접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공 공장도 있어서 직접 면도 뽑으시고. 메밀 최대 생산지가 제주라는 것 이제 다 아는 사실. 제주에서 나는 메밀을 사용해 특수 공법으로 면을 만들고요. 그걸로 다양한 면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좌 선생, 면 요리도 먹는 거예요? 또 김밥 먹으러 와서 또 면찌개 할 줄 몰랐네. 근데 김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에 어울린다? 라면에 어울린다? 쫄면에 어울린다? 메밀이 이게 탁탁탁탁탁탁 씹히는 맛이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구수하다라는 느낌을 든 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외국의 이태리의 파스타가 전 세계 음식이 됐듯이 제주도의 이런 메밀 음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 우리 직원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와. 우리는 열심히 먹어주면 돼. 제주 메밀 최고예요. 몸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좌선생 2세 김밥 투어 두 번째는요.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좌선생과 함께하는 제주도 2세 김밥 투어. 이곳은 서귀포 동홍동. 서귀포 동홍동 엄청 맛있는 곳 많죠? 그런데 정말 독특한 김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샌드위치인데 사장님? 근데 이게 김밥이래요. 김밥에 대한 편견은 금물. 각종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려 만든 김밥 샌드. 모양을 잡고 포장한 뒤 반으로 뚝 썰어내면 이거 김밥 맞죠? 고르는 속재료에 따라 무한 변신 가능. 흑돼지, 참치, 고등어, 건강 키토 김밥까지. 먹으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밥 대신 계란. 밥 대신 계란 듬뿍을 키토 김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먹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안에 햄도 있고, 치즈, 양상추. 씹는 식감은 샌드위치. 와. 소스는 옵션. 취향대로 뿌려 먹으면 이게 또 맛이 확 달라집니다. 또 소스가 이게 또 매력이구만. 달콤. 새콤, 매콤도 있다. 매콤, 매움이 싹 올라와. 두루치기 김밥입니다. 제주도 두루치기 유명한 거 아시죠? 흑돼지 두루치기 김밥. 양념한 흑돼지 두루치기를 아낌없이 넣어준 김밥. 고추냉이 소스를 싹 발라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 알죠?
채소에, 햄에, 계란에, 거기에 김에 다 있어. 내장이야. 오, 안에 깻잎향도 싹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이번엔 무슨 김밥일까요? 속재료가 조금 특이하다 싶은데 고등어랍니다. 서귀포 바다의 싱싱함이 통째로 들어갔네요. 아까 고등어 만드는 거 보니까 고등어도 꽤 많은 양이 들어가요. 보세요. 고등어가 거의 반마리? 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요. 반마리 정도가 이렇게 싹 들어. 그럼 이거 뼈가 엄청난데. 그 연어 가시 뽑듯이. 아, 연어 가시 뽑듯이.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 하던데. 고등어 비린내 전혀 일로 안 나요. 특제 간장 소스에 이렇게 잘 조리셨대요. 아, 요리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사장님을 나 되게 좋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식당 사장님들의 이런 마음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고등어 김밥도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김밥이 나올지도 기대되는구만.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좌선생 제주 김밥 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는 한림읍입니다. 이야, 정말 여기는 좌선생의 최애 김밥집입니다. 하, 제가 한 25년 전부터 먹었죠. 25년 전통의 김밥 맛집입니다. 25년 달인의 김밥 솜씨 한번 볼까요? 스피드는 기본, 맛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계란김밥이 뚝딱이네요. 이번엔 이 재료 뭘까요? 바로 오돌뼈입니다. 김밥에 오돌뼈라니 이 조합 실화인가요? 25년 달인의 손맛 진짜 궁금해지네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계란이라서 너무 부드러워. 예상에 꼬다리 좋더라. 이 꼬다리에 이렇게 나온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들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식감이 오독오독오독.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군채김밥. 부드럽고 아그닥아그닥하고 오돌뼈에 여러분 식감 아시죠? 90만원 해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돌뼈 굴김밥 독특합니다. 야, 오돌뼈, 오돌뼈, 오돌뼈 쪄졌다. 오돌뼈 쪽, 오돌뼈 쪽, 그런 느낌. 아, 그래 매운 향이 좀 싹 와. 그래서 계란의 부드러움이 또 이게 또 잠재워지고 있어. 와, 오늘 김밥집들 다 돌아다녀 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연구하고. 끝까지 연구하고 고객분들한테 더 맛있는 거 드리려고 노력하고. 야,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박수. 먹고 있는 좌선생에게도 박수. 잘 먹겠습니다. 3단 콤보로. 김이 하나로 품어 새로워지는 김밥. 언뜻 평범하지만 그 안에 깃든 정성과 열정만은 비교 불가. 메밀에서 샌드위치 김밥, 25년 달인의 손맛까지 제주의 이색 김밥 드시러 오세요.